안녕하세요. 캐론 바이오 모델 배우 이창훈입니다. 캐론 바이오를 쓰면서, 야, 정말 이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샴푸의 상식을 깨는 진정한 내추럴 웰빙 브랜드입니다. 갈수록 빠지고 약해지는 내 소중한 모발을 위한 인생 샴푸라고 확신합니다. 천연 물질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은은한 향과 풍성한 거품은요, 샴푸 후에 개운함을 더해줍니다. 자주 감고 오래 쓸수록 눈에 보여지는 내 두피와 모발의 건강한 변화. 이젠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카론바이오가 자사의 샴푸와 헤어토닉 유효 성분의 탈모 예방 및 발모 효능에 대한 시험 결과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론바이오에 따르면 미국 FDA 승인 기관인 바이오톡스텍이 시험한 결과 C3 샴푸와 헤어토닉의 유효 성분이 탈모 감소에 도움을 주는 데다 모낭의 사멸을 보호하고 모발 세포의 재생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영 카론바이오 대표는 자사 제품의 발모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한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다수의 외국 업체들과 해외 출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론바이오의 C3 샴푸와 C3 헤어토닉이 독일 피부 관련 인증 기관인 더마테스트로부터 임상시험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인체 적용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인 내약성, 효능을 보증하는 5성급 임상 인장을 획득했습니다. 엑셀런트 5스타 인장은 제품이 실제 사용되는 두피와 모발 부위에 3개월의 인체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최상위 제품에만 부여하며 임상 테스트라는 별도 문구가 추가로 표기됩니다. 조진영 카론바이오 대표는 이번 최고 등급 인증 획득은 대한민국 탈모 및 두피 관리 제품 브랜드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피 케어의 시작은 클렌징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이 샴푸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되게 쫀득한데요. 어머, 어머, 쫀득해라. 마치 좀 젤리 같은? 다른 샴푸보다 되게 이런 쫀쫀한 젤리나 엿, 약간 엿? 이런. 조청 짜는 거.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두피 케어의 샴푸들이 써보면 약간의 제가 느끼는 단점들은 세정력이 좋아가지고요. 샴푸를 쓰고 나면 되게 머리가 뻑뻑하고 뻣뻣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샴푸는 조금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굳이 안 해줘도 될 만큼 샴푸를 하고 났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1차적으로 깜짝이야. 모발을 깜짝이야. 가발 아니에요? 저게 뭐야? 노폐물을 1차적으로 좀이 두피와 모발의 모든 노폐물을 1차적으로 닦아줬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물로 이렇게 좀 저거 거의 0대10 아니에요, 머리? 남의 가발 지워놓은 것 같아. 너두 번씩 흘러내릴 때좀 화난 것 같은데? 1차 클렌징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샴푸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한 번만 짜도 충분하게 거품이 나오거든요. 거품이 잘 나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은 지금 되게 쏙쏙 잘 내려가죠. 굉장히 부드럽게 샴푸가 됩니다. 아, 내려가기 쉽지 않은데. 그치, 트리트먼트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부드러웠어요. 지금 두피가 진짜 굉장히 좀 개운하고 모발도 수분을 머금은 그런 느낌인데요. 헤어토닉을 사용해서 딥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헤어토닉은 마치 우리가 세안을 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토너처럼 이걸 뿌려줌으로써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두피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분사력도 괜찮고, 왜냐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두피 장벽, 피부 장벽도 무너지기 때문에 곧바로 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머리 빗질을 할 때는요 꼭 마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되게 지금 부드럽게 빗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다 트리트먼트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했을 때랑 이렇게 큰 차이 없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탈모에 효과적인 샴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제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도 모셔봤습니다. 네. 강상재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탈모에 효과적이라고 가지고 오신 이 샴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천연 추출물이 68%인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탈모제 개발하면 노벨상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모발을 자라게 하는 성장인자가 그 성분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왔고 항염 효과, 그런 항산화 효과까지 입증을 받았고 참여자의 95%가 53% 정도 탈모가 줄었고 그 다음에 새로 머리카락이 나고 그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게 50% 이상 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의사인 저도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이제는 아빠가 달라져서 더 이상 대머리 빡빡이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대머리 빡빡이라고 손을 흔들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럴 땐 좀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그렇게 놀렸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빠가 달라져서 더 이상 대머리 빡빡이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고, 이제는 이런 샴푸의 모델도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들이 이제는 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는 심리적인 자부심도 크고요. 사실 제일 부러웠던, 다른 남자들의 부러웠던 모습이 이렇게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이런 모습들. 근데 저는 흑채를 쓰거나 가발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머리에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제 스스로를 가끔은 좀 뿌듯하게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